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부평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은 제가 일전에 뭐 분리형 포름이라던가 포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또 왔느냐. 자, 아파트 등기의 3룸 3억대가 오픈을 해서 또 보여드리려고 나와봤고요. 1호선 부평역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역세권으로 집을 좀 찾으시는 분은 이 현장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액대가 3억대 시작을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관부터 시작해볼게요. 현관입니다. 왼쪽에 키 큰 창 3칸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팬트리 룸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핑은 안 되어 있지만 공간이 넉넉해서 시스템 장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고 내부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000이 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자, TV 아트월도 대형 TV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뒤에 창,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굉장히 좋은 집이고 지금 여기는 4인 소파 정도 배치가 무난하게 가능할 걸로 폭 사이즈 예상이 되고요. 천장, 오물년 천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이제 바로 주방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주방과 거실 사이의 공간이 여유롭게 빠져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4인에서 6인 정도 식탁까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냉장고 2대에서 3대 정도 배치 가능합니다. 기역자 주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것 같고요.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선반을 짜서 반진 보관하시거나 식자재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용품 같은 거 두시는 용도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방 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렇게 침대 배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라고 디피를 좀 해놨습니다. 이쪽 폭 길이가 4,500이 나오는 사이즈고요. 드레스룸이 싫다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파우더룸 넉넉하게 쓰셔도 되겠죠. 안방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수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아래 수도 하나 더 있어서 애벌 빨래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부부 욕실 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 아담한 사이즈로 뺐지만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2,7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글 침대, 책상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니까 성인이 쓰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중간방이랑 사이즈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방향도 이쪽으로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쓰시거나 서재 취미방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메인 욕실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해서 샤워 공간 빠져 있고요. 수건 수납판 큰 용량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선반부터 세면대 깔끔한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부평에 위치한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3룸과 4룸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3룸 이번에 오픈한 아파트 등기 3룸을 보여드렸고요. 분양가는 3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부터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고층 선점 원하시는 분 서둘러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